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just traveling.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죠. 여권 심사를 passport control이라고 하는데요. 방문 목적이나 체류 일수 등을 간단히 물어보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심사하는 직원이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May I see your passport? 또는 간단히 Your passport please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셨나요? 라고 물을 때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과 같이 말하죠. 여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I'm just traveling 또는 I'm here to travel과 같이 말할 수 있겠고 관광하러 왔어요. 라고 할 때는 I'm here for sightseeing과 같이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I'm here to visit my friend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친척집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휴가차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I'm here for vacation. 출장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I'm here for business. 워크숍 참석하러 왔어요. 라고 한다면 I'm here for workshop과 같이 말하면 되겠죠. 참고로 왕복표를 return ticket이라고 하는데요. 돌아가는 표는 갖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Yes, here it is. 또는 Yes, here you go. 와 같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just traveling.